아, 갑시다. 아, 하루 이틀 합니까? 어, 왜 이래? 왜 이래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저희 오늘은 콤비에서 시작할 겁니다. 콤비에서? 어? 얘들은 왜 안 와, 근데? 아니, 근데 왜 준이 형이랑 세호 형은? 타보시면. 타보시면? 뭐 하차해 있어? 준이 형밖에 없는데? 그들 한번 찍더니 못하겠네? 어 뭐야? 어. 하차했대. 벌써 하차했어? 아유 오래 못했지. 한번 하고 못했어. 오래 못했어. 저 촬영하고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지난번에 조세호 이진이 활약이 좀 있으니까 좀 형이 날린 거야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당연히. 아 뒷받침을. 뒷받침을. 아, 아 나를 드디어... 서포트 안 해주고 니네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니까 날린 거야? 아, 그럼. 그럼 드디어 신지 백가가 들어온 겁니까? 이야 토요타 레비전이네요 진짜. 토요타가 알지. 아니, 어? 지난번 촬영에 총평을 그래도 어. 메인 PD로서 한번 해주시죠. 아, 시사도 하고 뭐 기다. 어. 시사하고 어, 어. 어, 어때요, 어때요? 총평을.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끼리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 이제 아직 방송 전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 어떻게 봐주실지. 어디가 쓰였는데 둘 다 이게 좀 너무 지금 현재 이준 씨는 응. KBS 본관에서 어? 아침 10시에 오프닝을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 습격이야. 근데 그 형 괜찮아? 습격해도? 아 그러니까 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진흙 들어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진짜로요? 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드하세요, 하드하세요. 네, 하드하는 스타일이라서. 갑작스러운 환경 좋아하시고. 아, 그렇죠. 예. 네. 네, 네. 당황스러운 거 좋아하시고. 갑자기 놀래키고 막 네. 귀신 막 이런 거 갑자기 나오고 막. 이준 씨가 진짜 딱 얼마 전에 인사를 했대요. 어. 그래서 회식도 되고 했으니까 어. 깜짝 가정 방문을 하고. 응. 그 형 그리고 바지 안 입고 잔다 그랬는데. 아 진짜? 너 팬티요? 팬티 안 입고 잔대. 진짜? 풀어 잔다고 곰돌이 풀어 자?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온대. 왜? 야 이거 괜찮은 거 당기겠는데? 시청률 찍자마자 당기겠네? 와이 괜찮지 않아요? 어. 아, 뭐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처럼?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럼, 아, 네. 의외의 것. 그리고 이건 좀 그 극소수의 팬들이 또 있으니까. 네. 조세호 씨를 왜 안 났습니까? 그러게요. 세호 조세호 씨가 뭐 집을 또 신혼집을 오픈하나요, 오늘? 아쉽지만. 재수 씨랑. 어, 아쉽지만? 어이! 아이고, 우리 형. 조세호 씨는 어? 여기서. 저희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어? 진짜? 진짜로? 무슨 문제 이렇게 했어 왜? 게스트로 온 거였어? 이준 씨까지 멤버 모두 모이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거 있냐고? 야 이거 야 드디어 남창이 기가 오는구나. 야 드디어 창이가 오래 버티니까 온다 이제. 창이가 출발을 해볼게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보세요. 예. 예. 10시 코리는 지금쯤 일어나 있지 않나? 어. 아니지, 지금 6시 반인데 아직 안 자지? 아니,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지 않았을까? 에이, 먹을 게 없어요. 어, 준이 형 매니저님이신데? 누가? 저기? 문 열어주려고 했는데. 아, 맞아, 문 열어주려고? 약간, 와, 이게 길이 시원시원하고 좋네. 와, 이거 오피스텔인가, 어? 이거? 아, 지금 보통 이게 지금 코로나 몇 시로 알고 있나요, 이준 씨가? 8시에 만나는 걸로 알고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근데 우리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근데? 근데 우리 뭐예요? 가서 라면 먹고 왔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저희가 이따 박스를 하나 드릴 건데. 박스? 박스에 담은 물건만 가지고 오늘 하루 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 너 안 되는 소리야. 아, 잠깐만. 뭐 준이 형네 집에 의해서. 예. 아, 준이 형 집에 의해서 먹을 게 없대요. 소금밖에 없다고 그러면 소금하고 봐. 김치밖에 없대. 소금이야. 어우, 더워라. 나. 준이 형은 아예 모르고 있어요? 습하네. 여기 이렇게 습하네요.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흔들려? 어지러워. 아, 그쪽. 아, 예. 기대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기 배를 그냥 우리가 네, 비행문 열고 들어간 거 그죠? 피 아니 얼굴 막아 그죠? 얼굴을 막아
배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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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고 있나 봐. 배달 왔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오픈 더 도어. 네 가이즈. 끊긴 거 아니야? 게임을 시작하네. 아니 잠깨 밝다고 그랬잖아. 아니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요 지난번 촬영한 거 다 거짓말이야. 혹시 이 집 아니죠? 지금 콜타임 바뀌었다. 콜타임. 지금 콜타임 바뀌었다. 콜타임. 했어요. 아씨. 아 콜타임 바뀌었어. 콜타임. 대박. 이 시간에 있다고? 아,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사네. 대박이다. 집에 들어가 있어도 되냐고? 아니, 안 되지. 그걸 얘기하면 안 돼. 내 입에 이어서 그래. 누르면 들어가 있고, 누르면 들어가 있고. 식당 오셨으니까 여기 보통 이사 한 곳이고. 예. 제 말로는 최양거리라서. 아, 그 죽겠다. 이거 이런 건 또 처음이네. 아무리 그렇지. 아이고 더워라. 아침 6시 온도가? 태근이 온도. 이거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우리 어떻게 다 피해? 우리도 피해? 우리도 피해? 아니 이거 문 닫아놓을까? 나 출연해야 돼요. 어, 지금 깨끗한데? 형수님! 너무 시원해. 시원한데? 오, 시원한데? 오, 에어컨. 오, 진짜 모자. 야. 좋다. 오. 집 너무 좋다. 아. 집 아무것도 없는데? 야, 집 뭐가 여기 없냐? 모델하우스인데? 이거 있는데, 이거? 집. 나 살려고 했는데. 잠깐만. 야, 집 좋다. 아니, 자, 이거 먼저 받으시고요. 예, 예, 빨리 뭔데?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몰라, 준아. 몰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서 1박 2일 동안 사용할 물품 박스인데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매요? 여기 담기는 물건만큼 가지고 오늘 생활하셔야 되고 형네 집에 있는 물건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뭐? 박스 뚜껑이 닫힐 만큼의 물건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뭐 잠깐만 나 못 들었어. 아니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 형 옷을 빼. 아니 그 아니 잠깐만. 옷을 빼. 지금부터 아니 세호 형 지금부터 이문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문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뭔데 나 못 들었다니까. 아니 아 여기다 아니야? 라면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니 왜? 왜? 아, 잠깐만 이거 아니 형 잠깐만 금방 아니 형 잠깐만 근데 아니 육토가 아니고 내가 못 들었다니까 어 야 이거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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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어. 아니, 버는데 여기 시작한다.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난 내 집에 누가 이렇게 온 적이 없는데. 우리도 당황스러워, 지금. 야, 미안하다.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어. 다친다, 다친다. 준아, 미안하다. 진짜 우리도 몰랐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시켰는데, 준아, 화장실 어디니? 야, 이거 설레발 아예 망쳐버린 거? 뭐예요? 야, 아르기닌 하나 먹어도 돼요? 아르기닌을 왜 먹어? 그게 아니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이온 음료 좀 먹고 갈까? 아니, 8시 픽업이라는데 갑자기 매니저... 그 놀랬지. 우리 얼마나 놀랬겠니? 아니, 형. 진짜. 그래도 넣을 거는 다 넣었어. 형, 우리도 당황스러웠어. 얼굴 한번 먹어, 이렇게 남의 운동을 가 있냐? 대박이야. 먹어도 되는 건가 봐. 좀 먹을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감사해. 너 하나씩 다 따, 이거를. 감사해, 괜찮아. 아니, 이거 뭐, 제 걸 갖고. 우리 거야, 또. 야, 물티슈 뺐어? 이거 어디 가요, 오늘? 오늘 어디 가요? 오늘요? 네.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걸로 오늘 생활을 해야 돼가지고. 뭐지? 네. 뭐야, 이거 다 없어졌네? 야, 아니 이게 저도 아껴 먹는 건데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쟤는 저기서 뭐하냐? 아니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비싼 침대예요, 사장님? 이게 신기한, 아니 나 지금 무슨 통 끄는 것 같아. 와, 나 지금 이렇게 덥냐 여기? 아, 미치겠네. 준아, 이거 에어컨 빨리 켜. 거실 여기도 켜요? 여기 켜야지 그럼. 좋네, 침대 좋다. 좋네, 아니 침대. 아, 집이 모던하네, 깔끔하네. 옷장에 또 세수 씨가 또 숨어 계시나? 야, 미쳤다. 세수 씨! 옷장에 세수 씨가. 이거 찌개? 아, 이거는 저기 좀비. 이게 예전 주택 살 때 무서워가지고 침대 옆에다 두고 잤어요. 호신용으로? 네. 들어오면 호신용으로? 호신용이에요, 호신용. 너무 아프겠는데, 맞아요. 이거 누워. 야, 너 새끼. 똥은 어디서 왔다. 여러분, 이제 좀 나오세요. 나 너무 놀랐어. 이게. 이거 훈미하다. 이거 나 좀. 아니, 이 멤버가. 나 진짜. 아니, 엘리베이터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닌자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보이니까. 주인이 타타타 이렇게 보이는데. 자객들이. 자객들을 이렇게 딱 보이는 거래. 뭐지? 너는 약간 좋은 줄 알려고. 뭐야, 이걸 하더라? 너 사실 그 아까 전화했을 때 우리 벨룰러가 한참 있다 한 거거든? 우리 다 열삭하고 죽을 뻔했다. 너 운동하러 가는 거네. 우리 관짝으로 들어갈 뻔했어. 당연히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진짜로. 아니, 이 멤버가. 아니야, 그래도 잘 챙겼어. 여러분, 물건 다 챙기셨나요? 네. 더 챙기고 싶은데? 아, 시간이 종료해. 아, 시간이. 아. 예. 아니, 근데 다행이다. 저 진짜 집에 먹을 거 없거든요. 근데 겨우 차려. 지금 제일 많을 때 오신 거예요. 아, 그래? 네. 성수기 때 왔구나, 우리가. 진짜 뭐가 없긴 하다. 아니, 이것도 많은 거야. 원래 없거든. 저거 양이 너무 적은데, 근데? 하루도 어떻게 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아니, 먹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게 뭔지 모르니까. 아, 이제 새우 형네 집 가자, 그러면 새우 형네 집 털롱. 새우 형네 집도 가는 거예요? 재수 씨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거 왜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깨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지, 이걸로. 새우 형네 집. 아, 그런 거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호 씨는 저희와 함께 갈 수가 없는데요. 어? 어? 멤버들한테 이제 직접 해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해명?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뭐 어디 숨어 있나? 플레이 누르시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갑니다. 보여? 잘 보여? 뉴스 앵커처럼 입었어? 1박 2일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멤버 여러분, 조세호입니다. 10초 앞으로. 갑자기 왜 영상 편지시? 보통 인사하면 박수 한번 쳐주지 않아?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또 제가 1박 2일 고정 멤버로 합류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원래 잡혀 있던 제 그 해외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제 메인 주정현 PD가 형, 제가 다 생각이 있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합류를 하시고 같이 촬영을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해서 이제 종현아 어떻게 준비가 됐니? 라고 했더니 형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조세호 없이 일단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도 뭐 당황스러웠지만 촬영이 한 6개월 전에 잡혀있던 거라서
또 그 해외 사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원래 이제 이 스케줄들 다 비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일 수는 이제 없었고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외국에 있어요. 맞아? 아 진짜? 놀러 간 거 아니야? 이거 거 제가 친구랑 놀러 간 거 아니야? 신우 형이 미리 간 거 아니야? 나가 이럴 거면! 외국에 있다고? 세호가 출장 잘 다녀와서 바로 또 재미나고 유쾌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또 신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운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야 이해 못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장을 가셔가지고 어디로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직접 메시지 남기고 싶다 그래갖고 이거 준비했고요. 아 그거를 이거 페널티를 줘야 돼. 이거는 좀 아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진짜로? 저는 이게 잘 못 믿겠어요. 너 아무 말 잘하는 거지? 이거는 아직 못 돌아왔어 정신이. 너 지금 못 찍는 줄 알아? 정신이요? 형 냉통 다시 들어갔다 올래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용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준이 형도 아 제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이게 되니까 이건 확실한 페널티 맞아 이런 빨 1박 2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없는 거니까 착 빨 형 근데 그 정도 돼야 돼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진짜 미안해가지고 저 회사 와서 찍고 갔어요 근데 진짜 미안하긴 한 거 맞나 보네 아니 진짜 미안한 세정이라 다음에 합류해서 잘해줄게. 그게 아니고. 오케이. 저희 이제 여행을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 근데 뭔데 이렇게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은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